불 붙이는 거? 뭐야? 우와! 이야. 진짜 이런 분이 생활의 달인이지. 바쁜 시간대에 2분 하나 있으면 몇 개를 일을 치는 거야. 뭐 하나 한 사람인데 약간 10인분 정도 하는 거 아닐까? Most skilled worker in the world. 스킬. 스킬. 이게 제가 아는 그런 스킬인가요? 약간 직업 대적 대략 이런 스킬 해?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자. 아, 생활의 달인?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한국 사람들 생활의 달인을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설거지 같은 거 슉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만에 100개 하고 이러면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끝나 있어. 조금 덜 신기할 수 있습니다. 반응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동그랗게 잘 깎으시는 분 정원사. 오, 이런 거 신기해. 나도 해보고 싶어. 오, 아 이게 막...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네? 어. 딱 직각으로 만들고 모양 만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 오, 저거는 하나 왜 남겨놓으시는 걸까? 뭔가 모양이긴 한가 보다. 마지막에 치시지 않을까? 쏙! 아, 와. 어? 나 잡은 것 같은데? 모기 잘 잡아요. 모기 잡는 스킬이 좋네. 뭔데? 잔디 깎으시는 거 아니야? 아, 저걸 타고! 세그웨이를 타고! 와! 대박이다. 와, 아니야만가? 이야, 보통 이렇게 걸으면서 하지, 세그웨이 타고 가면서 할 때가 그러니까. 많아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긴 하겠다, 그렇죠? 그 균일하게 될 거 아니야? 내가 기계처럼 가니까. 저기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못 들어가지. 마치 오빠가 어깨 넓어가지고 방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아, 다 들어가. 걸리는 게 없다. 와. 프로다, 프로다, 대잘해. 프로다, 프로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지. 우와. 와. 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일로 더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어. 딱 들어가. 와. 와, 진짜 와. 딱 들어간다. 진짜 이런 분이 생활의 달인이지. 원래 여러 번 움직여야 되거나 잘라서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맞아, 해결하시는 맞아, 그러네. 거잖아. 와. 그러면 안 돼? Come away, baby. 어? 어? 아, 이분 왠지 멋있는 분인 것 같아, 약간. 소방대원. 정말 빠르시다, 근데. 우와. 우와. 안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왜 뛰어내려? 열심히 올라가시길래 다다다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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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하면 때려서 뛰어내리실 줄 알고 그건 아니네. 그냥 올라가시고 그치? 응? 응? 설마 라이터를 켠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이거 포크레인 같은데? 이건 아니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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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심지어 뭐야 아니 왜? 몰라.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거 되게 섬세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 있어. 막 이걸로 막 사람 태워가지고 막 이것도 하시고 조그만 거 막 이런 거 다 조각하시고 하는 분 있어. 그런 게 더 신기했겠다. 아 달인의 향기가 난다. 원래 들고 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이렇게 그냥 장, 하는 거지. 밑에 눕혀있던 그 타이어에 탕 치면은 뭔가 좀 빨리 가나 보다. 오. 오, 진짜 위험하다. 와, 와. 이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진짜. 그러니까. 아작 나는 거다. 와, 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와. 엄청난 팀워크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어머님들 중에 떡매치기 잘하시는 분들 있거든? 네. 위에서 이거 하면 이거 밑에서 이거 해주고 맞아 땅이 맞아. 잘못 맞으면 손 그냥 반죽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하다가 손 다치셨다는 분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와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다행이지.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보기만 해도 땀. 와 아니 저걸 사람이 하는 거였구나. 진짜 이런 분들이 달인이야. 진짜 오빠 진짜 만약 1억 준다고 하면은 직업 바꿀 거예요? 어 내가 요즘 돈이 좀 궁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벽을 걸어간다. 벽을 걸어간다.
와. 조교로서 어떠세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시키기만 했구나. 우리나라 훈련병들한테 저 정도까지 안 시켜. 아 그래요? 아 그럼 대단한 걸로. 오 소방관, 소방대원. 난 정말 멋있어. 아. 근데 불을 뿜고 있어. 저게 뭐지? 멋있어. 저게 그 호수가 용도가 두 가지래.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방어막처럼 쓸 수 있고 길게 해서 불을 끄는 용도가 있고. 그래서 아~ 지금은 이렇게 방어막처럼 해서 앞으로 가신 거야. 불 붙이는 거? 뭐야? 아니 오빠 어떻게 손에서 불이 나왔어요?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한 거야? 뒤에서 이미 불 붙일 준비하고 올라가면서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불을 붙였냐고. 몰라. 와, 손목 나가겠다. 와, 이야, 대박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몸을 좀 쓸 줄 아시는 분이네. 와, 와, 근데 이게 진짜 무거울 텐데 수박이. 그러니까. 두 팔로 들기도 무겁잖아요. 무거울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서브웨이? 정리다리인가 보다. 아, 아, 또 정리다리는 아, 그 높은데 기준이. 아니 잘하시긴 한데 저렇게 행동이 부산스러워요. 좀 엽삽하죠. 아니 나 치운다는 걸 너무 광고하시는데. 아 너무 행동이 너무 간결해. 아이스크림? 아 이거를 높게 쌓으시는 분인가?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아, 진짜 맛있겠다. 오 길게 싸면 이거 명동 가면 있고. 나도 그 얘기할래. 아, 이 명동 가면 있어요. 저거 알지? 친구들이랑 사진 찍겠다고 막 이러다 보면 바닥에 가 있는 거. 아, 그러면 그 사진 보는 사람 저기요 아이스크림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명동 가보세요. 우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하려면은 롤러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1개월 수습 기간이 3개월이야. 이야 남자. 와. 야 God, I can't imagine. I need a fucking axe for this one. Like it's been my. 설마 쪼갠다고요? 아 이건 도끼도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건가 봐. 연기 같은데? 저런 분한테 이렇게 맞아. 나 납작해질 것 같아. 죄송해요. 아, 벌써 치우기 싫어. 아, 다 겹쳐서. 아, 많이 했지. 어, 진짜요? 오빠 이런 거 하실 줄 아세요? 와! 이렇게까진 못해. 와, 와! 근데 저거 알지? 저만큼 쌓아서 가잖아? 그럼 주방에서. 이거 또 일머리 없는 애한테 이거 설거지해 하고 주면 이거 하나 빼면 와자자자 하는 거야. 아, 뭔가 또 빨리 포장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와, 두, 아, 월벌! 이야 이래서 패스트푸드입니다. 버거킹. 어. 킹거킹. 이런 분 놓치면 안 되지. 그렇지. 야 바쁜 시간대에 2분 하나 있으면 몇 개를 일을 치는 거야. 뭐 한 사람인데 약간 10인분 정도 하는 거 아닐까? 아, 근데 세상에 이렇게 달인이 많구나. 우리나라 생활의 달인 그거 편집해서 다음번에는 그걸로 한번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팀에 연락을 해야겠어. 틱톡을 하시라고. 그러면 진짜 바로 100명 구독자. 그래. 막 라이터 조립을 막 몇 초 안에 하시고 막 진짜 대박이에요. 막 장난 없어. 진짜 장난 없고 박스 잡는 거 진짜 기본이고 병아리 암수구분 하시는 분. 재밌당. 재밌당.